지금 이곳은 프랑스에 있는 포잉나포렛이라는 곳입니다. 파리 시내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량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멋진 분위기 있는 되게 앤틱하고 엘레강스한 대저택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 파리 여행도 여행이지만 파리에 와서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맘때만 되면 보이는 것 같아. 그때도 두꺼운 패딩 입고 찍지 않았나? 이 벌써 1년 됐죠? 그냥 파리 생각하면은 약간 레옹 영화 생각나가지고 그 분장을 좀 하고 파리를 다니면 파리 쨍도 파리 쨍으로 해서 파리 쨍 스타일로 입을 테니까. 재밌어야 돼. 모놀로그 파트 2. 은지원 인 파리. 자, 제가 파리의 현지인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집에서 좀 나와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동수단으로 또 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도 가끔 울려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종을 누가 치는지 모르겠지만 수동이라고 들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흉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좋은 저택이고 영화 오면 아니에요. 화났나 봐요. 아, 갈게요. 장도 보고. 아유, 저 성격 이상하시네 정말. 제 갈수록 심해지는데요. 화가 많네. 종이 내 스타일이야. 종 한번 쳐서 다 봤어. 땡. 아, 종이요? 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규칙도 없어요. 정해진 게 한 번 쳤다가 뭐 두 번 쳤다 세 번 쳤다가도 아니고 한 번 쳤다가 갑자기 또 여러 번을 막 쳐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만 두 번 치고 내려가니까 또 치던데. 종이 날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 날 보고 있나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냐 간다. 와, 여기 잘 올라가지고 마트 갑니다. 마트. 자전거도 오랜만에 타고 바게트빵을 찾으러 어디로 가나요? 여기는 세계 어디인가요? 야, 여기 마트는 영어도 안 써 있고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영어로 하나도 안 쓰냐? 이게 뭐야? 라볼랄리에, 라볼랄리에, 레비오.
아이 눈으로 다 찾아야 돼. 야 진짜. 야, 이런 거는 먹고 싶은데 그냥 냉동 식품인가? 도시락을 뭐라고 하지? 도시락이라고 하나? 아닌데 그분의 도시락까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마트에서 이렇게 잘 손질된 식빵도 사오고 저만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막 이렇게 뭐 안에 많이 뭐 넣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그리고 햄 넣고 기본적인 햄, 양파랑 케첩 좀 해가지고 하면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내 양파스 어디 갔지? 식용유도 있고 과일. 과일들 다 어딨지? 자, 내가 사온 장들. 파리 하면은 파리 바게트 방망이 빵 아니겠습니까? 파리 바게트 빵. 이거를 자전거에다 딱 놓고 달리는 게 되게 로망이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오늘. 와. 그리고 계란. 여기도 유정란이 있더라고. 이렇게 초록색 케이스가 좀 비싼 유정란이라고 해가지고 6개만 샀어요. 샐러드는 뭐 어떻게 내가 할 줄 몰라갖고 요즘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거 사갖고 그리고 샌드위치에 들어간 햄, 과일. 과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오렌지, 직접 고른 사과, 포도를 거의 뭐 직접 따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이제 자 일단 양파를 좀 썰어볼까? 아니 나 이게 양파 껍질 채로 있는 거 나 처음 보는데? 다 까져 있는 것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까면 되는 건가? 아니 왜 칼들이 이래? 이 껍질 채를 있는 양파는 나 처음 까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럽네? 아 이게 그건가?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 벌써 눈 매운데? 와우! 이게 된 거야? 눈 매워! 양파 까다 오늘 끝나겠는데요? 두 개만 해. 자, 그럼 됐고. 그다음에 식빵이랑 양파를 썰어놔야 되는데. 햄버거 보면 왜 양파 이렇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눈이 너무 매워요. 이 양파 세네. 이게 너무 맵다. 그리고 햄이. 이게 이런 게 손맛이지.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되고.
너무 가스레인지가 손 옆에서 켜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랬잖아. 여기서 켜지는 게 어딨어 이렇게. 제대로 됐어. 계란 후라이 다 됐어. 준비 끝. 자 이제 샌드위치를 쌀 거예요. 이 규격에 맞춰야 돼요. 피크닉 갈 도시락통.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도시락통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샌드위치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샌드위치를 미니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넣어야겠구나. 자, 끝났어요. 은지원표 샌드위치. 끝! 짠! 샌드위치를 위에다가 넣어야 되나? 맨 위에? 그리고 샐러드를 밑에다가 쌓고. 짜야 되겠는데. 샌드위치를 위에 놓고. 아니지, 샐러드를 먼저 먹지. 샐러드가 위에 가고 샌드위치가 밑에. 아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네 개가. 아 세 개까진 딱인데. 들어갔어. 샌드위치 완성. 이제 샐러드를 딸 거예요. 마티다면 그냥 밥 먹고 오라 그래. 내 거만 싸야겠다. 어? 엎쳤는데요. 참. 자, 다 됐습니다. 아까 얘기 안 했는데 그 마틸다가 우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서 1리터 샀어요. 목마를 수도 있어서 우유를 사가야 돼요. 아 과일 안 넣네. 여기 어떻게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포도 쌓아가고 싶은데. 오렌지 사과는 위에, 포도는 밑에 쫙. 끝. 오케이. 사과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껍질째 먹어야 돼. 이렇게 통으로. 오렌지만 반으로 자를까?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미션 클리어할 때마다 종을 쳐줘. 아, 오렌지 진짜 맛있다. 와, 자, 이제 포도를 씻어야 되는데. 포도한테는 또 너무 커 공간이. 여기서도 인생이 배우는 거예요. 뭔가 큰 거를 넣으려고 하니 되게 작지만 이렇게 작은 걸로 채우려고 하니 너도 남어. 너도 끝이 없어. 됐어. 깜놀. 샐러드, 샌드위치, 과일.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 날초 스프. 옥수수프 80에 찬물. 우유로. 저도 처음 해봅니다. 우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스트기가 있었네?
빵을 구워서 했으면 더 맛있었을 법했지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여기가 제 집이 아니라서 제 집인 척 하고 있는 제 집입니다. 우유 4컵을 계량컵 대신 종이컵으로 가득 4컵. 이거 뭐하라고 했어요 이거. 그리고 잘 풀어주래. 화 많이 났어. 다 쓰시고 오래되면 여기만 딱 잘라갖고 이거 아시죠? 이럴 때 종 안 쳐주나? 아 지금 종이 필요할 땐 안 치고 쟤는 참 불을 켜줍니다. 끓으면 잘 젓고 있다가 이제 끓으면 불을 줄여주면 된대요. 참 쉽죠? 불이 화력이 엄청 세요. 근데 끓으면 불을 줄인 다음에 늦지 않도록 가끔 저으면서 3분간 더 끓이래. 까다로운 친구구만. 스프가 왜 이렇게 맵나 했더니 옆에 양파가 있었어요.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줄이면 되는 거죠. 야 이거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너무 고소한 내가 거의 지금 용암 같아. 이거 와보세요. 이 용암이야. 맛 한번 볼까? 이 정도면 와 희한한 맛인데. 아 양파가 옆에 있었구나. 아 뭐 계속 희한한 맛이 같이 있어갖고. 야 이게 일인데. 종암 쳐줘. 종암범 쳐줘. 다 봤어. 땡. 자 내일을 위한 피크닉 가방을 저는 마틸다 통. 과일 그리고 메인 요리 샐러드와 샌드위치 수프. 혹시 몰라 이것도 가져갈래. 됐어 끝. 자 이제 본격적인 레옹 분장을 좀 하고 파리 시내를 나가서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레옹의 필수템인 비닐을 쓰고 마침 이제 일본에 제이워크 화보 촬영차 같이 따라가서 응원차 여행도 하고 이랬는데 가는 길에 영화 레옹의 그 배우가 썼던 그 비닐 똑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특템. 매우 안경도 쓰고 수염을 그려야 돼요. 수염은 이제 좀 이게 뭐 펜으로 그릴까 하다가 좀 더 디테일적으로 좀 살리고 싶어갖고 그 수염 분장하는 스펀지가 있더라고요. 그 약간 좀 뻣뻣한데 이렇게 구멍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검은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되게 촘촘촘촘하게 되는데 처음 해봐갖고 잘 몰라갖고.
아니라 약간 중국 느낌. 코트를 입고 마틸다를 찾아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원 이 뭐였지? 아 모놀로그 다시 죄송합니다. 모놀로그 파트 2 은지원인 파리. 이곳 파리의 상징 아닙니까? 에펠탑이 보이는 뭐였지? 트레 타 어디였죠? 트레제노? 마틸다와 함께 먹을 도시락을 싸들고 지금 이곳 트로카데로에 찌옹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틸다여 어디 있느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틸다를. 이래리리리비. 노래 참 잘하시네. 마틸다! 틸다! 마틸다! 어딨어? 어디서 떨고 있는 거 아니니? 마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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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다야! 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어?
아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아이고 웃겨. 야 웃을 때도. 아이고 어떻게 안 웃어. 아니 되게 냉정하게. 아니 솔 빠진 것처럼 이렇게. 그래 끊어서 가. 끊어서 가. 자 끊어서 가야지. 끊어서 가면 되지. Excuse me. Excuse me. Matilda. Matilda. You look Matilda? No. No? Matilda? No. Hungry? Hungry? I'm hungry. Matilda, come. I give you food.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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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ilda, come. Matilda, come. 찾았어, Matilda! Matilda! 아니 그 연기 톤 뭐야? 마틸다, you cold? I'm cold. Cold? Very, very cold.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게 아니라 지영이 덮어줘. 이거를 벗어서 널 줄게. 그래, 그렇게 앉아있으면 덜 추워. 살 보이기 싫은데. 아, 괜찮아, 살 아니, 됐어. 아, 자, 살 보이고 너무 싫어. 아, 이 나가겠어. 아, 진짜 내가 왜 그래? 자, 마틸다, for you. 샐러드? 잠깐만 이거 시꺼면서 하나도 안 보인다 야 밤에. 마틸다 헝그리 리르 뭐 이게 계속 돌아가냐? 아 야 밤새 쌌다 진짜 실제 산 거? 그래. 볼래요? 아니 너 먼저. 아이. 레이디 퍼스트. 안해요. 레이디 퍼스트. 맛있어. 춥지? 따뜻한 숲을 내가 또 싸왔거든. 레오 폭탄 좀 하는 거 아니야? 레오 폭탄 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아 근데 맛있어. 야 마셔봐. 콘숲. 아. 야 우리 정말 파리의 거지들 같아. 정말 너무. 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쳐다도 안 본다 야. 먹어. 야 웬만하면 쳐다볼 법도 한데. 야 이거 맛있나? 이거 말고 형이 싼 샌드위치 먹어봐. 형이라니. 아니 형이라니. 나 마틸다인데. 이것도 그렇다 무슨 누군가 알아봤어요. 누군가 우리를 알아봤어. 잠깐만 나 생각해. 누군가 날 알아본 것 같아. 그냥 빨리 먹어. 어 역시 찌용훈을 알아보는군. 마틸다와 찌용훈을 알아봐. 이걸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만든 거야. 어때? 맛있지? 맛없어? 나도 땄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어? 맛있다. 그지? 마법의 샌드위치. 아니야, 그러면 형이 안다. 띠용, 직업이 요리사야? 알았어. 못 받을 거면 받지 마. 그게 아니라?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저 덕이랑 오니까 좀 덜 외롭다. 그래도 파리 왔는데 파리에 또 우리가 레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파리를 접하잖아. 봤어. 나도. 그런데 파리를 레옹을 통해서 접해. 그 재현을 하고 싶었던 거지. 뭔가 특별하게 우리의 또 추억을 쌓기 위해서 또 우리 보고 계시는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추억을 주기 위해서 그냥 파리 오는 거 뭐. 아니 나는 내 마틸다 분장하는 거를 오늘 아, 코 나왔어. 정말 거지 같잖아. 되게 카리스마 있는 틀나거든.
수원이 어디 갔어? 수원이도 왔어? 왔어. 그럼 같이 수원이를 찾아서? 어? 맞아요. 벌리고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빠른 거 같은데? 어? 어지러운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 멀미세. 야, 이렇게 이걸 돌려야 이게 돌아간다고 같이. 아니, 내가 돌리지 말라고. 왜? 그래야 재밌는 거지. 나만 보면 돼. 아니, 한 곳만 보면 된다고. 멀리 이렇게 벌지 말고. 저게 에펠탑이야, 길다. 길. 저게 에펠탑이라. 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원래 영화에서. 아, 그래? 엄청 사랑해, 네가 나를. 근데 나는 너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고. 파리에 이제 가게 되는 거를 제 멤버들도 알게 돼가지고 제 개인 컨텐츠이긴 하지만 멤버 애들이 같이 와줬어요. 제덕이랑 수원이랑 같이 와서 형 외롭지 않게 옆에서 같이 응원도 해주고. 여기 다시 그래야 돼. 아니 그냥 여기 옆에서 조금 더 해서. 아니 여기가 너무 두껍다고. 이거 니가 얄쌍해야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어? 그런 설정하지 말고. 아니 너 여기 왜 있어? 어? 나도 처음. 어? 그냥 파리 처음 보고 저거 에펠탑 처음 보는데. 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인사하세요. 우리 팬들 보고 있잖아. 아, 안녕하세요. 이 무슨 뭔지 알아요? 마틸다입니다. 모놀로그 파트 2. 은지원인 파리. 피처링 김재덕. 마틸다를 찾아서. 마틸다를 찾았습니다. 내가 싸운 거야, 널 주려고. 먹을 수 있는 거? 어? 자, 사전에 얘기를 안 했어요. 마틸다 해달라고 재석이한테 당일날 이것 좀 입어라고 하면서 줬는데 애가 너무 당황해하면서. 근데 흔쾌히 그 추운 날씨에 입어주고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나만한 동생이 있냐고 나한테. 맞다고 하면서 고맙다 하고. 여기야? 내가 것 원투골 구할. 프랑스에 왔으면 달팽이 요리를 꼭 먹어야 됩니다. 아마 한국보단 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이게 나왔습니다. What is this? This is the truffle one. The same one? No. Truffle? Truffle? Garlic. Traditional. 내가 생각한 달팽이 2만 원인데 그 뭐라 그러지? 등 껍데기? 껍질? 그게 2만 원이더라고? 난 되게 요만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접시에 그냥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것만 이렇게 상상했는데 아유 그냥 달팽이 채로 줘갖고 고동도 생각나고.
처음 먹어봅니다. 이 달팽이 요리 처음 먹어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난 처음 보는데 이 코치게인가? 이걸 잡고 먹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라 빼 먹듯이 그래서 쏙 살살 달래야 돼요. 얘네가 자기 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나와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나와라 하면 쏙 나오는. 그냥 소라가 맛있는 것 같아. 내 입맛은 소라인 것 같아. 소라랑 다른 점은, 그러니까 소라는 기본적으로 양념이 안 돼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버터랑 이렇게 해서 묘한 맛이 있네. 계속 먹게 되는. 이건 뭐야? 빨리 식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어니언슴 나 진짜 좋아하는데? 빵하고 같이 해서 쫙 늘어나는 어니언슴. 어? 라면땅 냄새 맛도 나면서. 라면땅 알죠? 라면에 스프 뿌려갖고 그냥 붓을 과자 먹는 그 맛이 나면서 맛은 있어요. 저는 해산물. 오우야 오우야 킬러의 본능이 살아난다. 칼이 너무 잘 들어. 깜짝 놀랐어.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 관자가 너무 부드러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강추드립니다. 이게 살짝 싱거우니까 여기서 달팽이를 이게 조금 짭짤하니까 이거와 같이 함께 먹으면 아 이게 집게를 절대 다시 누르면 안 돼요. 잡겠다고 누르면 이게 풀려요.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나와 살살 달래야 돼요. 이게 안으로 숨어버릴 수가 있어. 나와 나오라고. 나와 나와야지. 착하지. 어이 착하다. 나와야지. 그치. 이거 궁합이 제일 좋다. 이런 건 별로잖아. 자 한 입 드시. 그냥 맛있다고 하면 되지. 이런다고 먹냐고 이거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야 별로야. 야 이러고 이거는 약 올리는 거잖아. 이런 걸 하면 안 돼.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무리 그래도 많이 봤던 그림 같은 건데. 전쟁 그림. 아니면 이 조각상 앞에 그림들이 있는 이 사람이 관련된 그림인가? 이제 저는 이곳 베르사유 안에 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오늘 일정이었던 디저트
를 맛보러 카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인가 봐요. 봉주, 이게 메뉴구나. 이게 뭐지? 몽블랑. 이 뭐야, 면이야? 와, 이거 맛있겠다. 호두. 야, 이거 뭐야? 이 특이한 면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오. 여긴 카페인가? 레스토랑이야? 브렉퍼스트. 아, 음식도 있네. 롤빵도 있는데, 버터잼, 허니. 어니언스비 여기 또 있다. 어니언스비 한번 먹어봐야겠다. 여기 뭐가 많아요. 여기 밤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 여기 그림도 나와 있네, 이렇게. 이게 몽블랑이구나. 그리고,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이쪽 면에서는 몽블랑이 유명하니까 이거 먹고, 이거 한번 먹어봐요, 자딘. 아, 이건 보기만 해도 신데? 약간 무지개 떡 느낌 나는데, 이거는. 오케이! 메뉴 골랐습니다. 자, 이제 에피타이저를 기다리면서 이거 분위기가 이제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샹젤리제. 오, 나 완전 대박인데? 와, 이거 대박 좋은데? 이거 사진 찍어도 되나? 어, 바닐라 크림. 땡큐. 자, 첫 번째 디저트. 바나나 크림만 알아들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떨지. 되게 예쁜 색감을 갖고 있는 디저트인데 오늘 제 옷이랑 깔맞춤한 디저트입니다. 와, 맛있다. 3단 면맛이 다 나! 바나나, 딸기향, 밑에 바삭한 비스켓까지. 너무 맛있어!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밖에 너무 추워서 원래 디저트만 먹어야 되는 미션이지만 따뜻한 수프를 하나 시켰습니다. 자, 어니언 수프도 한 입 먹겠습니다. 어제 거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야, 이 어니언 수프는 진짜 그 단짠 단짠의 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이쁜 색깔이 약간 망고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디저트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초콜릿이겠지? 야, 이것도 맛있네. 근데 이게 이 안에 이 과일 이거 뭐지? 칵테일에 많이 들어가는 과일 같은 건데 네모 그 배 같은 거? 뭐 아니 배는 아닌데 이거 뭐지 그거? 아 복숭아 같으면서도 하여튼 배 식감? 요거는 달기보다는 살짝 새콤? 새콤한 맛이 강해요. 이곳의 메인입니다. 모밀국수 같지만 모밀국수 절대 아닙니다. 밤크림을 이렇게 빼면 안 돼. 이게 제일 맛있다. 오, 안에는 또 하얀 크림이 있어. 야, 특이하다. 밤 맛이 너무 많이 나. 씹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밤처럼 안에까지 먹어. 아, 안에가 뭐 바삭바삭한 과자가 있어요. 이거야. 여기가 맛있어. 이 안에가 맛있는 거였어. 이 안에 과자가 소리 들리나?
그지? 이 안에 과자 같이 이 바삭바삭한 과자랑 이 크림이 맛있어. 초콜릿은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냥 완전 다 밤이야. 밤맛. 너무 지저분하게 먹었어. 이곳 베르사유 안에서 안젤리나라는 카페에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디저트를 먹어봤는데 각자 정말 맛들이 다 개성이 있고 달라서 취향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제가 먹었던 산딸기의 그 상큼함과 바나나 크림과 뭐 맨 마지막에 그런 비스켓의 조화가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디저트 하면 상상할 수 있는 그 맛과 비주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상징적인 몽블랑 그 위에 그 밤 맛이 강한 크림보다는 근데 식감이 그 크림이 부드럽지가 않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무슨 모찌같이. 그래서 저는 그 위에 거보다 안에 있는 바삭바삭한 소리 들으셨죠. 그 과자를 같이 떠먹는 게 좀 맛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이곳 디저트의 1등은 바로 그 산딸기 디저트. 그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제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디저트를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프랑스 하면 또 이 와인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와인 선별해 주시는 분들께 추천을 받은 와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와 샴페인 한 병을 사왔는데 여기서 과연 제 입맛에 맞는 제 취향에 맞는 와인이 있을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못 읽겠어. 버그락? 저 와인은 솔직히 좀 제더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저는 와인 잘 모르는데 그래도 프랑스에 왔으니까 일단 요거 한번 따볼게요. 나 이게 따는 것도 잘 모르는데 아이. 와인은 병나발이죠. 와인 한번, 이 와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와인 안주에는 또 이렇게 치즈와 햄, 소시지. 냄새가 좀 진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건 나쁘지 않아요. 향이 이렇게 막 세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떫은 맛이 조금 강한 이거는 제 취향에 조금 근접합니다. 요거는 다음은 샤또를 먹어봤으면 이건 뭐야? 쌍커리? 쌍컬? 아우 근데 이게 또 뽑아야 되네. 얘는 단단히 굽혀 있어요 지금 아주. 큰일 났다 이거. 다 땡겼는데. 잠시만요. 색깔부터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이 떫은 강도가 있구나. 아, 이거 하나도 안 떫어요, 이거는. 막 입에서 텁텁 드라이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좀 밋밋해, 이거는 조금. 약간 맛이 뭐라 그래야지? 밍밍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나랑 안 맞아. 아유, 취하는 맛은. 아, 이게 안 남았네. 자 이제 다음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알록스 코르톤. 이제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 와인은. 그리고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사실상. 자기 입맛에 찾는 와인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이거 다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갑니다 세 번째. 어? 이거 잘 따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막인데 이거? 야 이건 굉장히 딱딱해요. 어 껍데기 뜯겨 나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망한 것 같은데요? 잘못 뚫었어. 옆으로 뚫었어. 적당히 드라이하고 저거는 뭔가 입에 모든 이 물을 싹 다 가져가는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40%는 남아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맛있다. 아 이게 1등이네. 이거 1등? 이제 2등? 되게 특이한 샴페인이 있어요 이거는. 1729년 네, 만든 건 아니잖아. 야, 기포가 아주 세죠?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얘네가.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 약간 시골에서 무슨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무슨 술 있잖아요. 담가주는 술. 탄산이 많은, 먹고 나면 트림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입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달달해, 많이 달아. 자 이제 두 개 남았는데 현재까지 지금 사원고추에 만족하는 걸 일단 찾았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가 이 제가 지금 1등이라고 고른 이 와인을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약간 미장원 느낌이 나는 와인이 있습니다. 약간 샴푸, 린스 막 이런 거 브랜드 있지 않나? 싸수 막 이런 거. 약간 싸수는 약간 글씨체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여자도 그렇고 약간 그런 와인이에요. 하지만 에릭이 만들었다는 거. 신화 에릭 말고요. 에릭입니다. 2014년! 오! 제일 오래됐어요 여기서. 2014년도에 나와 있고 아 요거는 좀 기대를 갖고 마지막에 먹어보고 요거는 15년 늑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와인이에요. 먹으면 늑대가 된다는 그런 와인. 이거 딸 때 조심하세요. 이거 가끔 가다가 손톱 사이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아파. 빌 때도 있어요 이거. 아 따니까 연도수가 아니구나. 15년이라고 했죠 이거는. 걱정 마세요 취한 거 아닙니다. 오 이거 병이 엄청 크네. 뚜껑이 입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묵직해요. 야 이것도 맛있는데? 응? 근데 이건 좀 세다. 처음 넘길 땐 되게 부드러운데 입안에 있으면서 딱 넘어가는 순간 그 향, 알코올 같은 그 향이 되게 세게 와요 이거는. 살짝 비슷한데 알코올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 한번 마시면 이거 훅 갈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춥더니 덥네. 아 덥네 이렇게. 고무예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따순. 과연 능가할 수 있을지? 들어가는 것도 달라 느낌이 쫙쫙 잘 들어가요. 아 이걸 더 깊이 그래야 이게 뽑기가 쉽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주
중간에서 그걸 힘으로 다 잡아 뺐으니. 하... 아, 이렇게. 마지막! 에릭! 달아. 이거는 완전 달아. 당 농도가 거의 초포도급이에요, 이거는. 네, 맛있어요. 달아요. 굉장히, 굉장히 달고. 알코올 향은 거의 안 느껴져. 취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지. 확실히 이건 알코올 향이 많이 느껴지고. 이건 그냥 알코올 향 거의 없고 그냥 달아.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와인을 사와서 이렇게 시음을 해봤는데 과연 이 안에서 제 취향은 뭔가 한번 알아보면, 저는 단연코 이거였나? 이거 아니지. 이게 처음에 먹은 거죠. 근데 이것도 괜찮았거든? 근데 이걸 먹고 이걸로 갈아탄 것 같아. 요게 1등이에요. 이게 최애. 완전 물탄 와인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알코올이 센 거. 이건 알코올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 하지만 요 두 개가 베스트인데, 저는 이게 두 개가 좀 비슷해요, 맛이. 근데 요게 조금 더, 조금 덜 드라이. 이건 완전 드라이하고. 이거는 에릭. 이게 알코올 좀 세고, 이건 둘이 완전 정반대. 알코올이 세고 이거는 알코올이 거의 맛이 안 나는. 볼까요? 맞나? 제일 비싼 게 이제 48유로 코테 로티에 콥슬라우. 이거라고요? 이게 비싼 거야? 와, 이건 알코올 너무 세던데? 만 원짜리 9.50유로. 이거요? 야, 이게 만 원짜리야? 와, 난 정말 고급지다고 생각했는데. 오! 그래도 14, 12짜리가 뭐야? 그 다음으로 싼 게 12짜리, 설마 이거야? 에릭! 에릭이 두 번째로 싸고. 이거 알록스가, 아, 그래도 내가 두 번째로 비싸네, 이게. 내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야, 이게 만 원이었어. 야, 이거 진짜, 야, 얘네 대단한다, 샤또. 사또! 이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사또? 다들 드셔보시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텐데. 만 원의 맛이 아니야. 만 원이면 어떡하고, 10만 원이면 어때. 내 입맛에 만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또 프랑스에 와서 와인 전문가께서 추천해 주신 와인 다섯 병도 이렇게 맛을 봤는데, 저는 이게 뭐 가격으로 따지면 뭐 제일 비싼 건 아니라고 하지만서도 저는 또 제 입맛에 맞는 또 와인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병과 오늘 오붓한 밤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와인 한잔 하시죠. 가자. 사또? 이건 사또 아니지? 여행도 물론 이제 가보고 싶은 나라에서 뭐 이것저것 뭐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좀 즐겨보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그럴 텐데, 저는 목표를 딱 갖고 여행을 하면 미션 같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뭔가 나에게 계속 퀘스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을 갖고 그 미션을 수행하러 그 나라에 진짜 가니까 뭔가 조금 더 보람도 있고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다 수포해?
있고 하와이를 예를 들자면 그 하와이 전통 악기인 우쿨렐레를 또 제가 또 좋아하고 최근에 또 배워보기도 했고 했는데 하와이에서 우쿨렐레를 직접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쿨렐레도 직접 만들어 보러 하와이를 가는 거죠.